네,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장관님. 네네. 네, 축하드립니다. 먼저. 네. 자, 지난 10월 5일 인사청문회 당시 장관께서 반국가 이념, 네. 이를테면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예술이나 그 예술 작품이나 작가들에 대한 지원은 없어야 한다.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요. 그 소신 변함 없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당시 질의하셨던 우리 존경하는 유정주 의원님께서 그런 작품의 예산이 들어간 적도 없고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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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그런 지원 사실이 확인이 된다, 있다, 문체부 내에서 하면은 그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거는 조금 부적절한 일을 한 것이니까요. 예. 그건 뭐 뭔가 조치를 해야 되겠죠. 자체 감사나 아니면 감사원 네네. 감사를 통해서 사실을 확인하고 확실하다면 고발 조치가 들어가야겠죠. 네네. 예. 저희가 그 의원실에서 확인을 해본 결과 문재인 정부 당시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금이 이적단체, 소위 반국가단체 들어간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포스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19년 부산 민예총이 진행한 행사입니다. 함께해요 콘서트, 그리고 2020년, 21년, 22년 또 행사 포스터고요. 자, 이 모든 행사들은 일본의 후쿠오카 조선 가무단이라는 단체와 함께 진행한 행사들입니다. 혹시 이 부산 민예총이 했던 이 행사 후쿠오카 조선 가무단이라는 극단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 들으시죠? 네네. 이 후쿠오카 조선 가무단이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우리가 흔히 조총련이라고 하죠. 산하단체입니다. 대법원은 이미 50년 전에 조총련을 반국가단체라고 판시했고요. 1970년 판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이 반국가단체와 접촉을 할 때 우리 북한의 지금 남북교류협력법 제30조를 보면요. 북한 주민 의제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남북한 주민이 접촉을 할 때 그리고 그와 관련한 단체가 접촉을 할 때는 반드시 통일부에 신고를 하고 그 승인을 얻은 후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접촉을 하는 과정에 저희가 통일부에 확인한 결과 허락을 구한 적도 없고 특히나 문체부의 지원 예산이 들어간 사실도 통일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 네.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장관님? 네. 이게 뭐 지금 정부 같았으면 뭐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예. 후쿠오카 조선 가무단이 운영하는 그 SNS, 인스타그램에 저희가 들어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일본에서도 내 나라 제일로 좋아,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토크쇼 등 다수의 북한을 찬양하고 고무하는 그런 행사를 개최하는 확실한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반국가단체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문체부에 저희가 그 이런 지원을 한 사실이 있느냐라고 확인을 한번 했는데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답변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문체부가 실제 지원을 하고 이러한 답변을 했는데 장관께서 이걸 전혀 모르고 지원했을까요? 아니면 모른다고 저에게 거짓 답변을 한 것일까요? 이것이 아마 문체부에서 한 게 아니고 혹시 우리 그 기관에서 한 것이 아닌가요? 아마 예. 예술위에서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마 문체부에서는 했습니다. 해당 사항이 맞습니다.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래도 그 문체부에 이러한 지원 내역이 4년간 있었기 때문에 네네. 보고가 당연히 돼야 되겠죠. 그리고 네. 의원실에서 이 해당 지원 내역을 이제 요청했을 때에는 그런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런 흔적이 없이 지원됐나 하는 의심조차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마 분명히 이거는 보고는 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심의위원들이 따로 있고요. 예. 이게 지금 위원회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자신들의 지원되는 어떤 이런 상황에서 따로 모르겠습니다. 제가 있을 때 예전에는 그런 어떤 뭐 의견이 많이 교환이 됐었는데 어떻게 했었는지는 잘 확인을 네, 한번 확인을 해야겠죠. 네. 그냥 확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국가기관이 기관이 반국가단체에
당시 코로나로 굉장히 우리 전체적인 문화예술계가 고사된다고 할 정도로 힘든 시절입니다. 네. 이 시기에 2019년부터 무려 4년 동안 반국가단체 우리 국민혈세가 예산이 집행됐다는 사실은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납득을 하시겠습니까? 예. 좀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이것은 뭐 문체부 자체 감사를 통해서라기보다 감사원에 저희가 감사 의뢰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 동의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 저 더군다나 소관 기관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이건 확실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덧붙여서 이 소관 기관들에서 이렇게 그 상급 기관도 잘 모르는 상태로 이적 단체들의 혹시 재단을 통해서나 지원한 사실이 있는지를 한번 명명백기 백백이 확인을 하시고 네, 거기에 맞는 적당한 조치를 엄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저희 질의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앞서 그 나왔던 말씀 중에 우리가 그 문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문체부가 지금 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마치 일본을 두둔하는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고 국민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 계신 많은 또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도 저희와 일본에 함께 출장도 가시고 평소에 수산물도 즐겨 드시고 우리 이재명 대표님도 횟집 가서 드셔가지고 국민들이 다 그렇게 알고 계신데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상황이 있으면은 당연히 국가기관이 나서서 그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 게 역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정치인의 본령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국민을 잘 살게 하고 마음을 최대한 불안하지 않게 저희가 역할하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도 문체부에서 후쿠시마 관련 그 앞서서 그 저희 뭐 김기현 대표님, 조호영 대표님 영상도 함께 보셨는데 네, 네. 그것은 IAEA 조사 결과가 이전에 있었던 그런 네. 발언들입니다. 네. 지금 명명백히 그 조사 결과가 나온 마당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문체부가 더욱더 강력하게 그 홍보해 주시고 그런 불안을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호 의원님.